황태혁 부심에 유재원 김춘수 부심이고요. 자, 결승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매화급입니다. 60kg 이하 결승에 올라온 오채원 선수입니다. 18살이고요. 162cm의 신장입니다. 자, 안다리를 주특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함성여고 3학년에 올라가게 되는 오채원 선수.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강지현 선수입니다. 22살이고요. 163cm의 신장입니다. 자, 같은 안다리를 주특기를 하고 있는 강지현 선수. 이제 실험 삿발을 착용한 지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예선전에서 이정종 선수를 물리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2부의 매학급의 강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두 2천하 장사. 이제 뭐 60이 넘어서 흰 머리카락이 보이는 왕년에 포효했던 3위 시대의 주인공이죠. 예. 이만기, 이준희, 이봉을 네. 3천하 장사의 주인공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힘은 대단합니다. 네. 아직도 뭐 사과를 잡으면 손에 악력으로서 칼이 필요 없는 악력을 갖고 네. 있는 보유의 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채원 선수가 청사파고요. 강지현 선수가 홍사파입니다. 3판 2선승제로 결승에 올라온 선수들 장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채원 선수가 18살 10대고요. 강지현 선수가 22살 20대 초반인데 젊은 선수들이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19명 가운데 남은 살아남은 2명의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안다리를 본인의 주특기를 시도해서 상대 중심을 물들였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 오채원 밀어치기! 밀어치기! 오채원! 역시 뭐 오채원 선수는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정말 뭐 쉼틈 없이 밀어쳐서 중심을 본인 것으로 만들고 첫째 판을 가져가네요. 네. 작년 대회 때도 오채원 선수에게는 여자 씨름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별명을 저희가 좀 붙여줬는데 아, 정말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어떻게 이런 실험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자, 몸이 첫째 또 부드럽고 또 근력을 보는 보통 여학생들보다는 더 좋은 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네. 보여줬거든요. 한성여고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 한성여고의 모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동아리 활동은 실험도 하지만 또 핸드볼 동아리 활동도 했고 네. 또 수영과 농구를 좋아하는 소녀. 아, 정말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네요.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네. 소녀입니다. 그리고 강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유도 선수 경력이 있는데요. 15살부터 17살 때까지 3년간 유도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뭐 동네에 유도 도장에 가서 특히 이재중 유도 관장님으로부터 또 유도도 배우면서 또 막간을 이용해서 실험 기술도 익혀서 이 대회 출전해서 이렇게 4강 또 결승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 두 번째 판 오채원이 안다리 들어갑니다. 안다리! 오채원이 내리 두 판. 2부 매화급 우승자는 오채원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한성여고 2학년의 오채원 학생의 정말 멋진 실험.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죠. 네. 오채원 선수가 이렇게 매화급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당겨 붙이면서 안다리. 이번에는 체중이 완전히 실렸습니다. 네. 저 안다리가 이 오채원 선수의 주특기인데 걸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 강지현 선수도 본인이 안다리가 주특기인데 오히려 공격적인 실험을 했던 오채원 선수에게 걸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자.